이번에는 두 번째 방식을 좀 살펴볼 텐데, 두 번째 방식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우리 실제적으로 쓰진 않을 거예요. 쓰진 않는데, 스키마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한번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예제로 보는 겁니다. 한 번이란 말을 여러 번 쓰고 있네요. 자,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해즈맨이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었고,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아티스트 대회 has many notes인데, 이두 번째 아규먼트가 상당히 특이해요. 하나의 투플이 와 있습니다. 하나의 투플이 와 있고, 첫 번째는 notes for artist라고 하는 어떤 스트링 있는데, 이건 테이블 이름이에요, 사실은. 테이블 이름이 있고, 두 번째는 스키마입니다. 스키마와 테이블 이름, 이렇게 두 개의 투플을 제공하죠. 테이블 이름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노트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요게, 미그레이션 파일이에요. Add Notes Table Migration 파일인데, 이게 첫 번째 방식. 그렇죠? 첫 번째 방식의 미그레이션 파일은 이렇게 노트 방식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빌롱저2니까 Artist ID, 앨범 ID, Track ID. 네. 스키마는 빌롱저2.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요것도 한 가지 있었네요. 이 부분도 지난 에피소드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군요. 왜냐니까 노트는 이셋 중에 어느 하나에만 관계 있어야 되겠죠. 셋다 관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하나의 노트가.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이거예요. 코드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create constraint에서 체크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게 true가 돼야 돼. 그죠? true. 이게 1이잖아요. equal 규율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1이면은 왼쪽에 있는 expression도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1이 나온다는 것은 이셋 중에 어느 하나만 관계가 있다. 노트가.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요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식, 뭐, 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안 되는 부분 없죠? 간단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됐을 때, 보시면은, 테이블이, 노트, 미그레이션입니다. 미그레이션에서 테이블을 세 개를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의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네 번째 테이블 얘는 세 번째 방식이에요. 이거는 서더 어프로치니까 나좀 이따가 다음 에피소드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위에 있는 세 개. 이거만 보시면 이게 두 번째 방식에 필요한 테이블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니까 첫 번째는 Notes for Artist라고 하는 테이블 있죠. 있고 그리고 있고 Association에서 Reference as Artist입니다. 그죠? 그리고 Artist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티스트는 has many notes 있고 그리고 notes for artist 얘가 뭐예요? 얘가 조금 전에 봤던 요 테이블에서 첫 번째 테이블 얘잖아요. 얘고 그리고 association ID 포린 키죠. 포린 키 할당하고 그러니까 not 얘는 아티스트의 belong to 얘는 belongs to artist 되고. 두 번째 얘는 belongs to 앨범. 세 번째는 belongs to track 되는데, 그죠? 그래서 artist has many 이런 걸 가지게 되죠. 가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앨범도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앨범에 아직 그런 게 없죠. 요 has many 있는데 요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얘는 third 방식입니다. 천천히 따라와서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헷갈릴 것 없이. 또 치고 두 번째 방식 마찬가지 얘를 세컨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필요 없겠네. 자,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되죠. 노스퍼 다음에 아티스트가 아니라 얘는 뭐가 돼야 되나? 앨범즈가 돼야 되겠죠? 앨범즈가 되고 여기 테이블 들어와서 보시면은 두 번째 방식 앨범즈 그죠? 그다음 세 번째 방식은 두 번째 방식의 앨범에 해당되는 테이블이고 다음에 트랙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트랙 여기 있죠? 트랙도 마찬가지 얘는 세 번째 방식으로 빼놓고 요렇게 레이트 반딩에는 이번엔 트랙입니다. 트랙스.
이렇게 되죠. 하고 요렇게 두 번째 방식입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트랙과 아티스트와 앨범에 각기 has many를 지정하는데, 지정할 때 요렇게 테이블 이름을 지정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스키마 이름도 지정을 해요. 스키마는 동일합니다. 앨범이든 아티스트든 트랙이든 스키마는 다 뮤직DB의 노트라고 하는 스키마예요. 이 스키마는 이 스키마를 말하는 겁니다.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abstract table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테이블 들어서 보면은 테이블은 실제로는 세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 두 개, 세 개를 만들어 두고 그 각각을 이름을 이렇게 세 개를 이름을 주죠. 이름을 준 다음에 요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부분에 집어넣는 이 부분 테이블 명칭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방식이에요. 이렇게 두 번째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스키마는 하나만 있고 테이블이 세 개가 있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죠? 노트가 경우에 따라서 아티스트에 할당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앨범에 할당될 수도 트랙에 할당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방식은 문제가 조금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리포 인서트에서 노트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왜 그럴까요? 왜 노트 만들 수 없을까요? 그게 이 두 번째 방식을 우리가 공부한 이유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 안 되는 거. 그래야지 스키마와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테이블은 지금 하나, 둘, 세 개 만들어졌죠. 스키마는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스키마와 테이블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칭이 안 되니까 이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매칭이 안 되니까 이렇게 넣어서 이 노트가 이 세 개의 테이블 중에서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스키마와 테이블이 상호 분리되는 형태죠. 분리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접근 방식입니다.